들어가. 놀래라. 어휴, 누구야? 유리야. 안녕하세요. 왜 놀래라. 오빠. 뭐야, 쏙 들어오니? 오랜만이에요.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는데. 잘못 왔네. 제스가. 형님. 제스가. 글라스 왔다. 글라스. 안녕하세요. 벌세이지 글라스다. 선생님. 유리. 예쁘다. 오랜만이. 선생님, 오랜만에 뵐게요. 변함이 없네. 잘 지냈어요? 식사하셨 했어요. 네, 맞아. 그 프로 때 유리가 선생님이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먼저 부탁을 해가지고 나갔대. 근데 뭐 먹었더노? 선생님 해주는 요리 중에. 네, 선생님이 식용, 그러니까 꽃을 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샐러드도 해주시고. 진짜 신기해서 처음 먹어봤어요. 꽃으로 된 어떤 요리 먹는 것을. 아, 그때 기억나요.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뵙자마자 그 대파 같다 그러는 거예요. 대파 요즘 제가. 얼마나 비싼데 대파. 금값이 무슨 뜻이고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거. 뭐라고 그러셨지? 어떤 요리에든 다 사용해야 하는 쓰임이 있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가수로 시작을 해서 소녀시대. 네. 그리고 연극부대 있지. 네. 그리고 지금 배우하지. 네, 지금 드라마 하고 있고. 그리고 온 분야에 다 쓰임 있잖아. 진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요즘에 가수 활동은 잠깐 쉬면서 드라마 찍고 있어요. 요즘에 사극 찍고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사극 촬영 하고 있어요. 아, 오늘 가르마가 그래서 이게 배우들이 평소에 몰입한다고. 어제도 새벽까지 찍었는데 찍고 부랴부랴. 힘들겠다. 사극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아, 근데 오늘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서 충전하고 좀 가려고요. 일단 차 한 잔을 준비해봐야지. 이거 선생님이 한 그루에서 안 따시더라고요. 여러 그루에서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맛이 좋다고. 아, 진짜요? 개나리 차예요, 선생님 그러면? 개나리가 들어간? 개나리 꽃. 아, 근데 개나리 꽃을 먹기도 하구나. 나도 처음 알았어. 처음이에요. 야, 이게 구운 버섯이랑 개나리랑 만나가지고. 와, 색이 되게 예쁘다. 그치? 색이 정말 개나리 색. 오! 야, 봄 향기가 그냥 통째로 들어오네. 되게. 선생님 이거 너무 매력 있는데요? 뭔가 달콤하면서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고소한 것 같아요. 고소한데 색은 약간 개나리색 나면서 봄 냄새가 통째로 들어와. 아니 근데 여기다 뭐 아무것도 안 넣은 거잖아요. 개나리랑 버섯, 물. 그런 버섯. 약간의 사랑과 또 리액션들 다 들어가서 약간의 사랑과 리액션. 유리 씨의 리액션. 이제는 팀네. 선생님 많이 바뀌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방송 선수 됐어요. 선수의 선수. 아니 그럼 오늘 형님 진짜. 다른 멤버들 살짝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내가 왔는데. 숨겨둔 트윙클 친구들이라든지. 아, 트윙클. 이따가 또 다른 손님. 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나 기대해보세요. 큰 기대? 빅기대? 빅기대. 빅기대도 돼? 티파니, 세연. 뭐 유나, 유나 씨도 서연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서연 씨도 있고. 자. 다 있죠. 효연, 써니, 뭐. 제가 이거 이렇게 차 저한테 생화로 또 대접해 주셨으니까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제가 엄청 간단하게 먹을 그냥 에피타이저 가져왔거든요. 바쁜데 또 그런 거 준비할 시간이 있었네.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들어왔어요. 요리를 좀 하시나 보네. 그렇지. 선생님한테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대접할 정도면 자신 있는 거야. 아니, 그렇진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주재료는 가지고 왔고 앞에서 선생님이 저 샐러드 해주셨듯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은 제가 에피타이저로 가져온 거는 그 프랑스 요리긴 한데 브랑다드라고. 브랑다드? 브랑다드. 브랜디드. 브랑다드. 오늘 프렌치가 프렌치? 프렌치. 네, 프렌치 요리 중에 하나. 프렌치 요리 중에 하나. 유리 씨 기대돼요. 아유, 기대하시면. 요리를 엄청 좋아하네, 보니까. 빨리 데코. 저 개인 장비다. 네, 데코만 해가지고. 게장. 와, 셰프님들이 갖고 다니시는 건데? 조리 도구도 되게 신기한 거 많네. 저 구경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아무 별거 없어요. 아니, 핀셋이 있는데? 네. 아, 드라마 찍는다고 바쁜데 그거 준비할 시간이 어딨어? 그럼 드시지 마세요, 형님. 그냥 빈손으로 오지.
빨리 해서 드리고 싶다. 아,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거 먹는구나. 이 여기 안에 원래는 저 이 바지를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지를 좀 다져가지고 넣어봤어요. 이거는 아. 저기 견과류를 그냥 좀 이렇게 제가 카라멜라이징 해가지고 단짠 단짠 느낌으로 한번. 카라멜라이징을 아시네요. 여기에다가 예쁘게 그냥 몇 개만 올리면 이제 끝나요. 그건 또 뭐예요? 그냥 식용꽃. 아, 식용꽃이에요, 그것도? 네, 식용 허브를 가져왔어요. 이야, 이쁘다. 엄마야.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예쁘게 하면. 우와. 큰 그림을 보면 선생님 스타일이야. 어, 맞아. 자연식재료를 가지고. 아, 어, 맞아요. 정성들이 사잖아. 꽃이 우와. 식물의 완성이거든. 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완두 곰싹이야. 아, 완두 곰싹.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무슨 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와. 와, 이거 되게 뭔가 달콤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일단 드셔보세요. 아, 이거 먹기 너무 좀 아깝다. 아, 드셔보세요. 와, 아까워서 못 먹겠다, 이게 진짜. 오! 어, 단맛도 있다. 어? 맞아요. 어, 고소한 맛도 있고. 대구살 맛하고. 야, 이거 맛있다. 식감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 맞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바삭바삭한 것부터 해가지고 쫀득쫀득한 것도 있고 그리미한 것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섯 가지가 있어. 유리처럼 참 예쁜 음식이네. 아~ 네. 유리처럼 참 예쁜 음식이네. 기분 최고. 이거 마음먹으면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계속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이거 뭐 한 700개 먹지. 700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호탕이 막 나면서 엔딩으로 허브가 싹 그냥 어, 허브가 허브가 싹, 어, 싹 네, 그냥 싹 덮어 싹 덮어. 와, 먹어보면 가든 걷는 것 같아. 그때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요리가. 오, 통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네, 엄청난 성장. 그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요리하고 음식하는 걸로 좀 힐링이 많이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어쨌든 좀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형체, 실체 같은 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라고 본인이 느꼈을 때 좀 그런 좀 허탈함이 있었는데 그걸 좀 요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좀 힐링이 많이 됐었던 그래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베풀 때도 행복을 느끼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전에 힘들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 어떤 소울푸드가 있거든 누구나. 아, 있죠 있죠 있죠. 요리에 소울푸드를 아, 먹고. 그건 있죠. 저는 엄마 집밥인데 그중에서 어. 청국장 그걸 청국장 찌개라 그러나? 청국장인데 그 안에 총각무 있잖아요, 총각무. 어? 어. 총각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푹 이제 익은 총각무는 총각무. 네, 익은 총각무를 넣어. 그럼 맛있어.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비벼. 그럼 그 위에 김치를 또 얹어. 새로운 김치 있잖아요. 또 다른 에? 맛의 김치 넣어. 먹어. 아,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 네, 청국장. 와, 맛있겠다. 궁합 짱이겠다, 근데. 음식이 좋은 게 오래된 것과 새 것. 맞아요. 익힌 것과 날 것. 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맞네, 선생님. 그게 되게 감동적이거든. 맞아요. 어머니 참 편찮으셨다고. 아, 예. 어때요, 요새?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시고 어. 지금 많이 건강하셔서 네,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 네, 엄마 열심히 이겨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살고 계세요. 네. 아프셨었거든요. 많이 편찮으셨어. 네. 어떡해요? 엄마가 제가 데뷔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유방암에 걸리셨었는데 유방암에 그 재발이 됐어요, 유방암이. 근데 그거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다 극복해내시고 다 치료하시고 나서야 저한테 그제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같이 사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정말 저 가족들이 전 가족들이 쓰려나봐. 저한테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리고 활동하는데 혹시나 좀 마음에 쓸까 봐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났을 때 바로 엄마한테 좀 화가 났어요. 뭐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본인만 힘드셨냐. 왜 나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맙다라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큰 걸 제가 그걸 먼저 표현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도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심지어 되게 심각했었던 때까지 갔어서 어쩌면 수술을 하러 갔다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발됐을 때도 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왜 나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딸로 만들어버렸냐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철없이 얘기했죠. 그게 또 엄마한테는 상처가 됐을 테고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엄마랑 더 많이 대화하고 가족들도 좀 많이 챙기게 됐고 네. 그래도 밖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엄마는 또 우리 딸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예. 그것도 감추고도 얼마나 엄마는 속상하기도 그쵸.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 엄마 지금 좋아지셔가지고. 네, 지금 좋아지셔서 좀 힘든데요. 완쾌하시고 그나. 네, 완쾌하시고 완쾌하신 지 그래도 네, 꽤 진짜 되셔서 다행, 진짜 다행. 네, 건강하게 잘 엄마 행복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